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요. 이래저래 일도 못하겠다 싶기도 해서 안방 베란다 쪽 시래기가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간 아이들을, 뭐 아픈 아이들, 그 목대만 살아남은 아이들이 좀 제법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이제 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목대만 살아남은 아이들은 안으로 잠시 들여놨다가 어차피 태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정리를 조금씩 해준다고, 시래기 위에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리한다고 했는데 많이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더운 여름 날씨라서 하다가 제가 지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농사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체력 소모도 심하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가 농사일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정리를 조금씩 해줬는데요. 아이고, 정리해주면서 하고 나니까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다른 쪽에, 지금 이쪽에 거실 쪽이나 이런 쪽에 해준다고 해줘도 그 사이에 한 10일 벌써 지났잖아요. 이 뭐라고 해요? 정리해준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시 하엽이 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금 정리를 해주고 물도 줘야 합니다. 제가 요 전에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죠. 한 5일, 6일 전부터 조금씩 창부터 시작해갖고 물을 얘네들한테 목마른 것만 없앨 수 있게 들여놓고 다 퐁당퐁당 하지는 않고요. 너무 햇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늘막도 없고 하니까 물을 주는 소스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위에, 밑에 뚝뚝 떨어지지 않게끔만 물을, 목마름만 제거할 수 있게끔 줘봤는데요. 얘네들이 목말라 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서, 아니면 뜨거운 햇살에 말랑말랑 한 건지 제가 구분이 잘 못 갔는데, 요번에 물을 조금씩 줘보고 얘네들이 반응하는 거 보고요. 목말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쪽에 그 창들 쪽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국민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물을 조금씩 줬는데요. 얼굴에 확실히 생기가 더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태풍이 지금 문제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저 이야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죠.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는 중국으로 간다 했다가 일본으로 간다고 다시 꺾었다가 다시금 옆에 태풍이 새로 하나 생기면서요. 미나 봐요. 그리고 고기압도 점점 꼬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다 보니까 얘가 거기에 떠밀려서 자꾸 우리 쪽으로 옵니다. 지금 중간에 걸쳐서 온다고 이야기가 바뀌었죠. 오늘 내일 한 이틀 상간으로 조금만 더 밀어서 어떻게 태풍이 중간으로 지나가지 않고 옆으로 확 가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갑자기 틀어지는 일은 잘 없겠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태풍이 온다고 하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철수를 해야 합니다. 철수하고 여기 매달아져 있는 여기 있는 바구니 같은 거는요. 들여놓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얘가 면적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뭐죠? 줄처럼 이렇게 사이가 다 뻥뻥 뚫려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해도 얘네들은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다 들여놓고 이왕 들여놓을 때 얘네들한테 입장 정리도 좀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정말 많이 탔네요. 제가 이쪽으로 오질 못해봐서 얘네들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요. 와, 까만둥이 아이들이 어마무시하게 탔습니다. 얘네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마르고 입장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면 더 잘 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멀쩡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입장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많이 목말라합니다. 얘네들한테도 물을 제가 안 주고 지나갔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선까지만 주고 얼른 문을 닫았던 것 같은데요. 아유, 얘네들 탑니다. 얘네들한테도 물을 줘야 되고요. 잘 있어준다고 하는 나당까지도 지금 얼굴이 다 조금씩 탔어요. 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아이들한테 물을 조금씩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빠른 시간 내에 대충 준다고 해서 어디까지 줬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태풍 올 때는 단돌이를 해야 되니까 다 들이시는 게 맞고요.
맞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얘네들한테 물을 주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요. 그렇게 보고 얘네들한테 물 반응이 있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 지금 말랑말랑하다 했잖아요. 물 반응을 전혀 못합니다. 얘 목대가 지저분하다던가 아파 보인다던가 그러지는 않는데요. 물을 조금씩 줘서 물의 흔적도 윗부분만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천천히 할 건가? 모르겠네요. 다른 아이들은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클라우콘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주고 난 다음에, 물을 조금만 줬지만 주고 난 다음에 얼굴 색감이 조금 달라 보인다 싶고요. 얘네들이 한참 빗물에 익숙해져 있다가 햇살이 났을 때 얘네들이 몸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얘네들 많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얘네들이 다시 햇살에 적응하면서 원래 이런 거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아이고 안 뽑힙니다. 그 얘네들이 제대로 된 원래의 색깔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을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있던 그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요. 아유, 나단이 한동안 얘 이쪽으로 제가 못 와봤어요. 물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물을 좀 챙겨주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물을 오히려 챙겨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얼굴 입장 다 떨어뜨렸습니다. 아, 풍성하고 이뻤던 나단이 아이고 힘들어하네요. 요렇게 있습니다. 아, 나단이 아니죠. 제가 자꾸 나단이랍니다. 뮤즈는 뮤즈. 그죠? 뮤즈인데 제가 자꾸 나단이라고 하네요. 요렇게 있는 아이들을 한번 요렇게 한번 보고요. 이 지금 그늘 져 있어서 잘안 보이시나요? 저는 제 화면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릅니다. 요렇게. 그래도 제일 잘 있어주는 아이들은 이렇게 등치 큰 아이들,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저쪽에 지금 한동안 안 보여드렸는데요. TP가 생각보다 좀잘 있어줍니다. TP가 저얘 너무 고생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제대로 안 보여드렸나요? 여기가 문에 껴 있어가지고 요렇게 TP가 잘 있어줬네요. 하엽이 많이 져서 얼굴은 지금 많이 작아진 상태인데요. 가을 조금만 초입만 들어가도 얘네들 얼굴은 달라지니까요. 요렇게 있는 다육이들아 여기에서 한번 보고요. 창 쪽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물준 지가 좀 됐잖아요. 그쪽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건강한지 안한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블랙 드래곤도 여기 이쪽에 밑에 하엽이 많이 져 있었잖아요. 한줄 돌아가면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은 입장이. 근데 지금 현재 얘가 이제 뜨거운 햇살에도 적응을 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진 적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쁘게 잘 있다고 했는 러브레터가 아이고 요렇게 탔습니다. 물을 안 줘가지고 어저께 비가 잠시 올 때요. 얘네들한테 물을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줬거든요. 줬더니 얼굴이 확실히 펴졌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얘네들이 목마른 게 있나 봐요. 여기에 있는 클라라는 한쪽이 거진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연지곤지가 생각보다 잘 있어주는 거 보니까 얘도 건강한 아이인가 봐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건강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잘 있어준다고 보고요. 여전히 잘 있어주는 아이들 중간에서 원래 건강하다고 했던 아이들 아르제나 뭐 로라나 이런 아이들은 다잘 있어줍니다. 괜찮죠? 여기서 보여드린 아이들은 다 저희 집에서 여름을 한 번씩 겪어본 아이들은 그럭저럭 있어져요. 물론 겪어봤는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여기 홍룡이죠. 얘를 홍룡하고 여기 있는 정야가 살아남았습니다. 다 얼굴 소멸되는 아이는 없고요. 요렇게 다 살아남았는데 지금 얼굴은 하엽을 정리해주고 했는데 또 하엽이 졌죠. 지금 얼굴은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얘네들 다시 정리해서 다시 내놓고 찬바람이 불면 목대는 다 깨끗하니까요. 다시금 그 풍성하고 좋았던 얼굴을 금방 찾아보겠죠. 현재는 손대줘야 될게 너무 많아서 이대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급한 쪽이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더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죠. 얘는 미울인데요. 이렇게 꼭지점만 남겨놓고 입장을 다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 목대가 너무 건강하고 윗부분이 초록초록한 감이 보이니까 다시 그 입장을 채워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줘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자리로 옮겨주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져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은 올해 같은 여름은 저도 이렇게 맞아본 기가 없어서요. 뭘 손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울산에 있는 아이도 여기 이 브링크스 블루도 이렇게 됐어요. 이 울산에 있던 아이도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구스럴키가 몸 상태가 더안 좋아졌습니다. 그 아이도 한 번도 여름에 나가서 뭔가를 대처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울산에 사니까 너무 더워서, 그러고 있다고.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들, 미인들 얼굴만 별로 좋지 않고 저쪽은 괜찮습니다. 저 이거 보고 많이 우울해하지 않아요. 저를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요렇게 또잘 있어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름이 올 여름에 크게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올 여름은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 경험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비워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에 지금 탔는 아이들, 여기도 지금 얘가 또 많이 탄것 같아요. 얘 푸시케. 얘도 지금 또 탔어요.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탔었는데, 이번에 진짜 굉장하게 많이 탔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물을 조금씩 주고요. 생장점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는 게 보입니다. 물이 이제 부족, 이제는 목말라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물을 조금씩 주려고 합니다. 요번에 조금 줬으니까, 이제 얘네들, 저기 뭐죠? 태풍 오고 하면은 들여놨다가 다시금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물을 한번 싹다 주고 내보낼까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내밀지 못하는 게요. 햇볕이 너무 강해서 휴대폰이 자꾸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빨리 안으로 들여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햇살에. 그리고 새싹님이 매일같이 보여달라고 했던 오렌지 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 건강을 이제 회복하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이제는 하엽지고 이러는 게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몸이 좋지 않은 아이들도 이제는 적응을 스스로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 하엽이 져야지 좀 쌀쌀한 날씨가 오겠죠. 그런 날씨를 얼른 오도록 기대 한번 해봅니다. 여기는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아이들만 있죠. 창들은 이렇게 물을 먹었다고 많이 좋아라 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올 여름에 많이 건강함을 잃지 않아서 그런지요. 물 조금씩 줘가지고 반응하는 게 국민이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주지 못했는데요. 대충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대충 조금 먹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 제가 걱정을 했던 TM 있죠? TM의 중간에 입장이 약간 탄저병처럼 굵게 까만 반점이 있듯이 해서 물러가지고 병이 좀 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봤는데요. 요 아이도 요 입장만 지금 하엽으로 지고 건강을 찾아가는 쪽이죠.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물을 좀 많이 줬어요. 너무 말캉거려서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을 물을 조금 더 많이 줬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진짜 건강함을 보이죠. 요렇게 한여름에도 물을 조금씩 챙겨주면서 저는 그렇게 관리해야 애들이 얼굴이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에 관리하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많이 굶기면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물을 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 농장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조금씩 이렇게 물을 조금씩 챙겨주는 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이렇게 금방 꺼져요. 햇살을 보게 되면요, 휴대폰이 알아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완전히 단수하듯이 키우시는 게 아닐까요? 저희 집 다육이들은 조금만 굶겨도 그냥 배고파 죽겠다. 아우성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얘네들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에 아이들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요 정도로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말하다 보면 햇살을 받으면요. 얘네들이 그냥 꺼져버리니까요. 제가 제 앞쪽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뒤쪽에서는 어저께 작업을 했어요. 저줄 달아준다고. 그러면서 언제 다시 물을 줄까 해서 얘네들한테 물을 좀 챙겨줬더니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네요. 물 먹었다는 표시를 얼마나 잘 되는지 요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굶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갑자기 확 굶겨버리니까. 저는 요번에 빗물, 올해 제가 물을 많이 줬잖아요. 많이 주고 난 다음에 장마지고 할 때 실컷 먹고, 그때까지만 해도 얼굴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시금 햇살이, 물론 뜨거운 햇살에서도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햇살에 적응을 하면서도 하엽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애들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얘네들 굶기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굶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쪽이 시래기 위에 제가 정리해놨다고 한 데 있죠. 거기에 꽉 채워, 그쪽에 자리를 비워두기는 좀 많이 비워뒀지만 한번 가서 볼게요. 이쪽은 정말 오랜만이죠. 요렇게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안쪽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여기 시래기 위에 있었던 아이들인데요. 잘 지내고 햇살에 적응하면서 다시금 새 입장을 내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앞쪽에 있는 아이가, 저 왼쪽에 있는 아이가 꽃단배인가 그렇고요. 옆에는 여기 있는 아이가 에케문스터,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얼굴을 더 줄인 상태고, 여기 헤라,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여기가 에케문스토군이고 여기가 에게리안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이름 까먹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지금 소피아도 그렇고 옆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아이가 아이시스인가 이랬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쪽에 두 줄은 애들이 그럭저럭 얼굴을 다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를 지금 잘 못하는 애들이 여기에 있죠. 레드벨벳이 자구가 하나가 사라진 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얗게 꺼내고 나니까 요렇게 작은 얼굴로 살아는 있습니다. 그거 거실에 있는 레드벨벳 얼굴 하나짜리가 얼굴이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 아이가 금방 얼굴을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벨벳 좋아이 한번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어저께 여기에서 입장 정리를 다 하고요. 얘네들을 내놓으면서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내보냈는데요. 여기 지금 얼굴이 풍성한 아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얘를 제가 바깥에 있던 저쪽에 반대편 저기 바구니에 있던, 옆쪽에 있는 바구니에 있던 아이들을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저 옆에 있는 아이들을 옆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잘 있고, 여기 쬐끔 얼굴 보이시나요? 여기 빌게이츠가 얼굴이 많이 소멸되고 목대로 삼아나 있어서 안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 많이 얼굴이 형편없는 아이들도 많지요. 이쪽 위에도 좀 오랜만이죠?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형편없습니다. 하엽에 이런 걸 정리를 못 해줬어요. 여기 말고 더 급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유, 백도, 내가 좋아하는 백도가, 아닌가? 얘는 백도 아니죠. 아, 쟤는 백도가 아니고요. 몽실이, 아니, 구름이. 구름이 얼굴이 이렇게 타 있는지 몰랐습니다. 몽실이도 지금 얼굴에 하얗도 많이 지고요. 살이 좀 빠진 상태라 예전에 그 이뻤다고 하던 그 얼굴이 조금 사라진 택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는 그렇게 아프다라는 아이들은 없고요. 얼굴 몰골만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요 아이, 갑자기 이 아이 이름이 너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 얘 이름이 뭐였을까요? 예, 비싼 아이였던 이 아이. 아까 자꾸 홍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홍등이죠. 제일 여기에서 잘 있어주는 아이가 홍등입니다. 홍등도 물이 많이 고파요. 물 많이 고픕니다. 요 아이한테 물도 줘야 하는데 요렇게 물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물이 많이 고픕니다. 특히나 여기 안에 속에서, 얘는 속에서 많이 타버렸네요. 생장점이 타버렸습니다. 아, 요 아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느낌이 확 들죠. 여기에는 레드 탄이 요런 얼굴로 있습니다. 많이 말라가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물 관리를 전혀 못해주고 있어서, 오늘 이제 조만간 이틀 후에 목요일 날 태풍이 오죠. 그 태풍이 올 때 얘네들한테 물 관수도 하고 입장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내보내야 될 것 같고요.
이왕 들어왔으니까 거리대도 거는 거 조금 정리를 해서 얘네들을 튼튼한 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태풍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태풍으로 들여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던 이쁜 아이, 제가 이쁘다고 했던 폴라리아트 얘가 이렇게 얼굴이 생겼고요.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목대가 살아있으니까 다시금 시작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정리 못해서 완전 지저분하죠. 제가 이 상태에 있어서 이쪽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대지 못했고요. 이쪽에 시래기 위에 있던 애들이 더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들여다 놓고 이래저래 정리해주고 하는 시간이, 얘네들까지 보살펴줄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쪽을 정리해버렸어요. 위쪽이 어떻게 정리하다 보니 이쪽 애들을 손을 못 대줬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쨌든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내보낼 때는 원래의 모습을 조금 되찾아주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나면 다시 이제 금방이죠. 금방. 지금 8월 8일이잖아요. 그리고 태풍 지나가고 이래저래 하면 10일이 넘어가고 이래 하면 23일 처서가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육이들이 다시금 자라기,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될 테니까 그 달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와중에도 여기에서 제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여기 블루빈스가 살아남았습니다. 물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을 키우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아, 얘네들한테 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살아남지 못하고 가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반성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쁜 아이가 있으면 또 눈독 들여서 데리고 온다는 게 문제죠. 고질병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여기에서 영상을요, 제가 아까 찍었던 게 있는데, 또 정지 버튼하고 재생 버튼을 헷갈려해서 움직일 때만 찍히고 제대로 찍힌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찍어보는 겁니다. 그나마 이쪽에 있는 하월시아의 아이들, 얘가 지금 옵투샤가 지금 너무 복잡하고요. 화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분갈이 해줘야 됩니다. 많이 좀 구질구질하죠? 꾸질꾸질? 요 아이는 단둘이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오코비타하고 홀령하고 하고, 얘는 홀령 아닌가요? 오룡? 아닌데 얘는 뭐지? 월령 맞죠? 월령이 너무 이뻐진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정말 단단하게 여름도 잘 지내주는 게 하월시아 쪽 아이들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정말 키워보고 싶었던 요 아이가 제게로 왔습니다. 예, 이 아이 이름이요, 그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지금은 많이 말랐는데 라이프 티그라라고, 얘가 입장이 하월시아 중에서 환엽으로 있는 아이인데요. 너무 이뻐서 얘를 꼭 데리고 오고 싶었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가격이 저렴하게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랑요, 얘도 경매에 나왔어서 제가 데리고 왔던 아이예요. 그리고 오코비타가 이렇게 이쁘게 잘 있어줍니다. 요즘에 하월시아 쪽에 아이들한테 눈길이 가요. 너무 이쁩니다. 여기에서 죽었던 아이가 회생해서 부활이라는 말이 맞을 만큼이에요. 노란 이빨 하얗으로만 가득 차 있던 곳에서 봄이 되고 따뜻해지니까요, 얘가 이렇게 다시금 새순이 올라와서 다시금 이렇게 자리 잡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이쁩니다. 얘는 옥루금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쁜 아이고요. 이 아이가 저는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로지아라고 하는데요. 얘도 지금 살이 찌지 않은 상태라 크게 이쁨이 없죠. 요렇게 있는 아이고요. 요 앞에 있는 여기가 보초인데요. 보초가 정말 이뻤는데 이번에 물관리를 제가 잘못했나봐요. 하엽이 많이 진 상태입니다. 다시금 가을이 오고 얘도 찬바람이 불면 통통하게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카메라를 어디다 둬도 하엽이 많아서요, 제대로 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 하엽 정리를 해줬어요. 얘가 마가리금인데요. 마가리금이 요렇게 잘 자라주고 여름도 잘 버텨주었습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랑 여기에 있는 옐로우 멜로우인데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있죠. 얘가 생각보다 잘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참 좋아라 하는데, 그때 왜 저한테 방 쪽에, 두 번째 방 쪽에 옐로우 멜로우가 있었는데 죽은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요. 목대가 살아남고 위에 생장점 있는 데가 살아남아서요. 지금은 회복하고 뿌리, 회복하고
입장을 새로이 내는 중입니다. 요아이처럼 풍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보고요. 요 시래기 위쪽에다가 두었어요. 지금은 형편없는 얼굴이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인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육이 오늘 얼마나 이쁜가요? 건강하게만 있어준다면 이쁨은 곧 찾아올 겁니다. 이제 태풍이 오죠. 그 태풍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다시금 들여놓고 다시금 내놓기를 반복해야 되고 정리정돈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날이 곧 가고 시원한 가을날이 도래할 때 우리가 웃음 지으면서 서로 우리 집 다육이 너무 이뻐요. 자랑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날씨 너무나 좋습니다. 덥죠. 좋은 것보다 많이 덥지만 현재 하늘을 향해서 보면요. 너무나 좋은 날씨고 바람도 불어주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